저희 피플리 선수와 강재준 선수가 준비 중입니다. 1승씩을 김한 선수에게 따는 두 선수의 대결인데 과연 이 경기는 어떤 경기가 나올지 경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짧고 굵은 순간에 힘을 써가지고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딱 초반에 잡아서 못 움직이기만 하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쭉 당겨라. 재준이 형이랑 실제로 잡아보니까 되게 말랑했어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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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피플리와 강재준의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강하게 붙어요.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강하게 붙어요. 오, 지금 밀리지 않습니다. 팔을 세우면서 마지막까지. 오, 지금 밀리지 않습니다. 팔을 세우면서 마지막까지. 우와. 팔을 세우면서 마지막까지. 청사파 피플리 승리입니다. 피플리 선수가 오른쪽으로 밀었을 때 네. 강재준 선수의 그 강점이 오른쪽 돌리기인데 김한 선수는 돌아갔어요. 네. 근데 피플리 선수는 피지컬이 있고 힘이 있다 보니까 그걸 돌아가지 않네요. 결국 이렇게 1라운드 피플리 선수가 승리를 따냅니다. 잠깐 타임 해도 돼요? 결국 이렇게 1라운드 네. 맞았어? 나 이거 좀 부르겠어. 나 이거 좀 부르겠어. 재준이 뭐? 넘어질 때. 너무 넘어질 때. 오, 지금 밀리지 않습니다. 팔을 세우면서. 너무 넘어질 때. 낭심보호대 하나. 제가 봤을 때는 있어야 돼요, 이거. 씨름하다가 씨가 말려있어요. 이제 두 선수의 2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회복이 다 돼가지고 감각이 다 돌아왔어요. 지금 최고의 컨디션? 제 모든 걸 한번 불살라보겠습니다. 2라운드 시작합니다. 초반부터 역전을 당기고 있고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2라운드 시작합니다. 초반부터 역전을 당기고 있고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밀어버립니다. 힘 좋다. 완전히 뻗어있는 강재준 선수인데 문영 스포츠께서는 이 피플리 선수 기량 어떻게 보셨나요? 강재준 선수가 힘으로 밀렸으면 돌았을 텐데 네. 스텝으로 따라 들어오니까 오른쪽으로 밀어오는 기술을 못 방어인 것 같아요. 이번에 선수들이 뽑은 예상 우승부 김동현 선수와 샌드타이거의 주장인 금광산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이 경기 어떤 드라마가 쓰여질지 기대해보면서 경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끼리 붙으니까 좀 말을 못하겠다. 진짜. 이렇게 하십니다. 네. 자, 그래서 보셨고. 둘 다 뭐 힘으로는 뭐. 잘 잡고 너무 자세 좋아. 네브리그 첫 경기의 1라운드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당겨요. 밀어붙입니다. 처음부터 당겨요. 밀어붙입니다. 청사파 금광산 선수의 승리입니다. 제가 이겼어요. 지금 김동현 선수를 상대로 첫 라운드 금광산이 이겼어요. 동현아, 왜 이래? 힘이 너무 세서. 힘이 너무 세서. 한 기간에 어떤 사람이 기술적으로 힘으로 달라질 수 없거든요. 근데 금광산 형이랑 처음 했을 때 느낌이랑 완전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정말 씨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6개월 치 한 정도를 몰아서 한 느낌? 김동현 선수가 첫 번째 라운드 종료 이후에 생각이 굉장히 많아진 듯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금 김동현 선수가 저런 선수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진짜 힘 한번 못 써보고 넘어갔는데 너무 자신감이 많아서 그런가? 연습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연습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했는데 그때 김도훈 선수 안 했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나 좀 으쓱해도 되는 건가요 이제? 사빠 순위 1위에서 한 번도 안 진 사람을 오늘 이겼네. 나 좀 으쓱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기분이 되게 좋은데요. 네. 좀 즐겨야 되겠다. 자, 그럼 곧바로 2라운드 진행하겠습니다. 네. 너무 세졌다. 네. 김광산 선수는 지금 확실히 표정에서도 자신감이 묻어납니다. 자세가 많이 좋아졌네요. 네. 사빠 당기는 것도 그렇고. 두 달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는 김광산 선수입니다. 그대로 오른다 들어가고 자세. 2라운드 경기 김광산 그리고 김동현 시작합니다. 자, 왼쪽으로 계속 돌고 있어요. 자, 왼쪽으로 계속 돌고 있어요. 김광산 선수가 상대 빈틈을 노려봅니다. 김동현 당겨요. 다시 풀입니다. 치열하게 서서 밀어붙입니다. 치열하게 서서 밀어붙입니다. 다리를 걸었네. 김동현이 넘깁니다. 치열하게 서서 밀어붙입니다. 다리를 걸었네. 김동현이 넘깁니다. 이게 지금 상처가 들리니까 넘어간 거야. 기술 좋아. 야, 서로 진짜 한판 주고받는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건강산 선수의 안다리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완벽하게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미 김동현 선수가 눈치를 채고 그 적절한 대치기 완벽하게 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선수가 일어났습니다. 3라운드 경기 금광산과 김동현 두 선수의 경기 시작합니다. 초반부터 당겨요. 금광산 시작합니다. 초반부터 당겨요. 금광산 들어올립니다. 들어올려요. 김동현이 중심을 했습니다. 김동현이 중심을 했습니다. 금광산 들어올려요. 김동현이 중심을 했습니다. 와, 들었다. 광산이 들었어. 다리 기술 퇴직이 금광산 그대로 넘어가고 맙니다. 다리 기술 퇴직이 기술과 기술 맞붙었던 경기 결국 3라운드는 김동현 선수가 따냅니다. 와, 너무 재밌다. 아, 진짜 이번 판은 제대로 된 실험을 한 판을 봤습니다. 초반에는 김동현 선수가 완전히 금광산 선수에게 들렸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이제 금광산 선수가 저기서 김동현 선수를 잘 들었고 네. 좀 돌아줬더라면은 네. 좀 다리가 빠져주면 그냥 배직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갖다 이 김동현 선수가 알아채려 가지고 자기의 들렸던 오른다 땅에 지르면서 다시 재반격하는 그런 상황에서 대치기 기술이 된 거죠. 방심 안 합니다. 오케이. 형님 잘하니까. 아이, 수수. 형 방심 안 해. 형. 네? 사빠 잡는 거 좋아요. 잘 잡았어. 와, 형 힘이 여기 세. 출발합니다. 전태풍 김동현. 김동현 당겨요. 전태풍. 두 선수 1라운드 경기. 흐름치기 그대로 돌립니다. 두 선수 1라운드 경기. 흐름치기 그대로 돌립니다. 야, 안무릎치기. 아니, 언제 배웠어? 아까 배운 걸. 안무릎치기를? 와우. 이렇게 지금 있을 때는 중심이 괜찮아.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중이 더 들어와가지고 더 낮춘다든지 밀면은 그냥 안무릎치기로. 그러니까 밀면은 안무릎치기 가야 되거든. 안무릎치기 그대로 돌립니다. 홍사빠 김동현의 승리입니다. 배운 거 딱 생각하고 했죠. 사실 경기 전에 머리를 비우고 가는 게 맞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딱 생각이 났어요 그게. 두 선수의 2라운드 경기 시작됩니다. 시작인 건가요? 자, 일단은 한 다리! 자, 일단은 한 다리! 빠져나오고 있는 김동현! 다리를 당겨요! 빠져나오고 있는 김동현! 다리를 당겨요! 김동현이 또 한 번의 손기술로 전태풍을 넘어뜨립니다! 이렇게 2라운드까지 따내면서 2승을 따내는 김동현 선수입니다!
야, 저 진짜 손기술이 어려운 기술이거든. 아까 가르쳐주신 거대로 타이밍. 사실 손기술은 우리 일반 있는 프로 선수들도 중량급의 선수들은 저기서 잘 못 써요. 정말 못 써요. 맞습니다. 못 쓰는 기술인데 김동현 선수가 저걸 쓰네요. 아주 완벽하게. 진짜. 그것도 하나 틀림 없이. 대왕전으로 갈 것이냐, 패자 부활전으로 갈 것이냐, 이 경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두 선수가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나라고. 금광산과 전태풍 1라운드 경기 시작합니다. 빠르게 돌고 있는 전태풍. 빠르게 돌고 있는 전태풍. 오, 위험했어요. 듭니다. 금광산이 들었어요. 듭니다. 금광산이 들었어요. 오, 오, 위험했어. 오, 오, 됐다. 걸어야 돼. 와, 와, 걸.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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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오, 좋아, 좋아, 좋아. 수비 좋아. 좋아, 좋아. 전태풍이 버텨냅니다. 다리를 안쪽으로 놓고 버티고 있는 전태풍. 다리를 안쪽으로 놓고 버티고 있는 전태풍. 오, 좋아, 좋아. 수비 좋아. 좋아, 좋아. 아, 거기 봐. 다리 빼, 다리 빼. 철대지 나오네. 홍삼과 금광산의 승리입니다. 금광산 선수 완벽한 시험에 꽂힐 수 있는 들배지기 기술이에요. 네. 사실 저 참 힘든 기술이거든요. 네. 네. 근데 본인의 중심 안에서 전태풍 선수를 그대로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품 안에 사람을 갖다가 딱 가둬놓고 네. 예, 금광산 선수가 잘 요리하네요. 반대로 전태풍 선수는 저렇게 매달려 있었거든요. 저것도 무슨 기술이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제 상대가 들면 이렇게 방어하는 것처럼 이렇게 탁 이렇게 다리를 대는 건데 네. 그게 이제 자동으로 몸에서 반응을 하니까 좀 놀랐습니다. 아~ 완전 달라요. 기술, 중심, 뭐 삭발 잡았을 때 힘 어떻게 주는 거. 아, 제가 봤을 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자, 그럼 2라운드 경기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금광산 선수는 한 판만, 한 라운드만 잡아내면 제왕전으로 직행할 수 있고요. 반대로 전태풍 선수는 두 개의 라운드를 잡아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제 팀원, 그러나 오늘은 아닙니다. 제왕전 직행이 걸려있는 이 경기, 금광산과 전태풍이 일어났습니다. 두 선수의 2라운드 경기 시작합니다. 아, 시작한 거예요. 아, 시작한 거예요. 아. 돌리고 있는 전태풍 밧다리 기술. 오. 돌리고 있는 전태풍 밧다리 기술 들어가지 않아요.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맙니다. 돌리고 있는 전태풍 밧다리 기술 들어가지 않아요.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맙니다. 2라운드 금광산 선수가 따내면서 와. 금광산이 제왕전 직행 티켓을 얻어냅니다. 금광산 선수가 기술력이 엄청 많이 늘었다. 아. 이게 전태풍 선수가 막 밀고 막 저돌적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그 저돌적으로 들어오는 그 방향을 갖다 자기가 스텝이 안 되면 저렇게 도망을 못 가거든요. 이게 힘이 너무 많이 가해졌기 때문에 전태풍 선수가 자기 중심에도 못 잡고 다리가 무너지게 되는 거고.